여름 휴지 작전의 가장 큰 이슈였던 송민규 선수가 전북으로 이정을 확정 지었고 포항 팬들이 사실은 조금 실망감이 상당히 클 텐데요. 앞서서도 이제 김기동 감독의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팀으로서 이제 또 김기동 감독이 능력을 발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그 생각은 변치 않고 있고요. 그리고 왜냐면 포항은 이제 제가 좀 어려울 때도 선택을 해주셨고 지금까지 이렇게 잘 돌봐 주셨으니까 감독님께서는 2년차 때부터 1년만 하고 유럽 가 이해를 지금 벌써 이제 한 2-3년째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언제 보내주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리 밟으면서 윙어가 끌고 내려온 공간이 뒤쪽으로 좀 빠져나가는 움직임을 오늘은 저만 두세 지금 다시 선수는 측면으로 나올 게 아니라 중앙 쪽에 어쨌든 위치 정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동원 선수는 일단 벤치에서 출발을 하게 되겠고요. 이동원 감독 어쨌든 그 송민규 선수가 빠진 공백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북극으로서는 자기가 끌어냈습니다. 가브리 자, 곧 미라기에서 고요한 나왔습니다. 자, 그래 주심의 휘슬이 울렸습니다. 자, 이렇게 경기가 끝이 나면서 내려앉아서 수비 중입니다. 오른발로 다시 묻혀주자 헤더. 자, 조금은 성급하게 들어갑니다. 쉽게 들어갑니다. 강점은 아주 강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헤더 떠.